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GT5에서 굉장히 오래된 10인치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의 남부산 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2인승의 D클래스 템파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375,000달러. 요즘 나오는 진짜 비싼 차량들에 비하면 굉장히 혜자스러운 가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수단 쟤를 보시면 솔직히 좋은 편 아니에요. 최고속도가 4칸이 안 되고, 가속력도 4칸이 안 되고, 제동력은 2칸이 안 되고, 마찰력도 4칸이 안 되고, 좋은 편 아닌데, 이 얼굴 보세요. 사고 싶게 생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구별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D클래스 템파. 전면부를 보시면은 뭔가 냉장고처럼 네모나고 넓적한 본넷.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차체가 상당히 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 차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디자인이죠. 그 이제 범퍼카에 달려있을 것 같은 투박한 램프. 내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볼 거 없어요. 시트 두 개, 핸들 끝. 이동수단 모듈기 딸깍 삑. 그렇지. 여러분들 본넷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뭐 거의 1m 넘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쪽을 보시면은 클래식한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CC는 한 7000cc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지우님 혹시 실례지만 이쪽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지우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시면은 본넷에 누울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이거 원래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이 차량이 머슬카라면 윌리가 되는지 봐야겠죠? 윌리 스타트! 오! 보시면은 살짝만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윌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다음에는 직진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스타트! 아, 역시 올드 머슬카답게 처음에 휠 스피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 가속력은 좋지 않아요. 나쁩니다. 이쯤에서 속도를 보시면은 100마일 정도. 여기에서 속도는 더 이상 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왼쪽! 오! 많이 미끄러져요. 급하게 왼쪽으로! 오 마이 갓! 오 불안해. 야생마를 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운전이. 그 다음에 드리프트. 드리프트 완전 잘됨. 자, 그렇다면 이제 뉴스키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 정도. 앞범퍼 크롬 제거.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크롬 제거. 엔진 프로. 자, 그 다음에 머플러 바꿔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오 슈퍼차저 있다. 싱글 흡입구 벌레잡이.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바꾸지 않겠습니다.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조직 연기. 그 다음에 번호판 프로. 자,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조직 색상 할게요. 민트. 그 다음에 조직 상징 틱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롤케이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로우레벨 스포일러.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머슬카 중에서 골라드리겠습니다. 머세누리. 휠 색상은 형광색 블루.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조직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그리고 가는 길에 잠깐 윌리 볼게요. 이 차량 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은 강력한 차량들이 많이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제 자리로 스트레스 타겟. 아니 거기 쓰세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더 건슬렛 델파이어. D클래스 드리프트 템파. 벤벡터 크리거. 임포트 듀크. D클래스 드리프트 요세미티. 브로더 건슬렛 인터셉터. D클래스 비기너 제트엑스. 오세로 파리아. 바피드 아포칼립스 인포레이터. 알바니 브리검. 벤벡터 글랜데일. 베가시 토레아도르. 임포트 듀크 오데스. 베가시 토레로. 잠깐만요. 네, 잠깐 자리 좀 뺏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발 스타트 가자. 아, 저 스타트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뒤쪽으로 바로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처음에 너무 느린데? 보시면 제가 지금 거의 꼴등. 그리고 19등. 보시면은 19등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모든 기술 허용. 윌리 스타트. 아, 예, 윌리 잘못했어. 윌리 실패. 하지만 아, 이런 제작. 아니 윌리 실패했어. 망했네 이런 제작. 맞아요. 윌리하면 더 빨라집니다. 그래도 아까보단 낫네요. 아마 다른 차들이 지금 실수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판만 더 합시다. 한 판만 더. 오. 출발. 윌리. 오케이. 윌리 들어갔어. 자, 윌리 들어갔어. 오! 망했다. 망했다. 이런 제작. 안 돼. 꼴찌다. 이런.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제작. 아니 템파 성능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이쪽에서 오프로드 성능을 보겠습니다. 이런 평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핸들을 돌릴 때마다 이 차가 막 난리를 쳐요. 막 왔다 갔다. 자세도 안 잡히고 후륜이다 보니까 흙길로 올라갈 때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이쁘기 때문에 차고에 전시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